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적폐 세력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고 광장에서는 친박 세력의 폭력 내란 선동이 난무하는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공백상태이고 권한대행이 자기 멋대로 월권을 행사해 상권분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지금 바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뭐라 하겠습니까? 태극기의 본뜻은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바로 세우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촛불 민심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18차 촛불 집회는 3.1절을 맞아 태극기의 정신과 본뜻을 제대로 되살리는 의미에서 태극기와 함께하는 촛불 집회가 될 것입니다.